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해 솔치고개라 불렸던 이곳은 16 어린 단종이 처음 마주한 영월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백길 걷기가 시작되죠. 조선국 제6대 단종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영월까지 향하는 유배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단종 유배길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영월 땅 시작인 이곳 솔치제에서부터 청룡포까지 약 한 110리 정도, 키로수는 한 42키로 정도 됩니다. 단종 유배길은 통곡의 길, 충절의 길, 일륜의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 42km에 이르는 백리길 남짓한 길입니다. 고즈넉한 산길 곳곳에 이 길을 걸었던 어린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덕궁을 떠난 지 닷새 만에 영월 땅을 밟은 단종이 산골 마을에 들려 잠시 쉬어가며 목을 축였다는 우물. 어음정입니다. 임금이 물을 마셨다는 의미로 후세 사람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어린 왕을 떠올리며 붙여준 이름. 충절의 길을 지나 일륜의 길로 향합니다. 옛길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어 새 구간의 유배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길, 대일치제. 고갯마루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어린 왕은 자신을 걱정하던 부모님과 죽음으로 충절을 지켰던 신하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담겨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요 근래 좀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걸으면서 좀 정리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길이다 보니까 걸으면서 짤막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다는 게 또 어떤 매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